네, 순마실입니다. 네, 지금 그 4월이 이제 말이 다돼 가는데요. 지금 그 순마실에는 지금 이렇게 아주 싱싱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줄기도 힘차고 말이죠. 이 식물이 바로 고삼입니다. 고삼. 고삼인데요. 이 고삼은 전번에 그 제가 소태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소태나무. 소태나무처럼 아주 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아주 그쓴 식물이지만 효능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식물이죠. 이 고삼은 일명 재미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도둑놈의 지팡이 그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는 이제 뿌리가 매우 크고 울퉁불퉁한 데서 생겨진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둑놈의 지팡이는 살균력이 매우 강해서 여름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나 생겼을 때이 고삼을 많이 뿌리죠. 그것을 넣어두면 또 모두 죽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단 이제 구더기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도 이 고삼이 살균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염이 많이 되고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고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살균 작용하는 그런 영양 저, 저 약초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화장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옛날에 화장실에 또 우리가 그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식물이 있었죠. 바로 할머니꽃. 할머니 뿌리가 또 그런 그 살균 작용을 해서 화장실에 구더기를 잡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고삼 뿌리로 만든 환약은 이제 위장에 염증이 심하거나 열이 있어 속이 두부룩하고 답답할 때, 또 변비를 수반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여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이 고삼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질환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또 세균성 이질 등에 이 고삼을 달여서 드시면은 많이 치유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효능으로서는 대변을 볼 때마다 이제 출혈 현상이 있다든지 또 음주를 많이 해서 항문 출혈을 일으키거나 또는 치질로 인해서 출혈이 있을 때도 이 고삼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출혈에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세 번째로는 그다음에 그 세균으로 요도의 염증이 생겼을 때 소위 말해서 요도염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도 이 고삼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고삼은 급성 염증성 질환과 발열이 심할 때 주로 쓰이고 있죠. 이 약초가.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그다음에 탈모 예방, 그다음 피부 미용, 피부 질환 개선, 살균 효과, 해열 이뇨 작용, 그다음 심장 건강, 항암 효과 등이 추가로 이 고삼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고삼을 드시는 방법은 보통 그 50g 기준으로 봤을 때물 1리터에 넣고 이렇게 추출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맛있게 쓰기 때문에 설탕과 같이 효소로 당겨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이 4월 말에는 이 고삼의 기세가 대단하네요. 줄기도 아주 싱싱하고 나중에 여기서 나중에 저꽃 끝에 지금 꽃이 맺어낸대요. 여기서 하얀 꽃이 또 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그 꽃대도 좀 크고 키도 적당히 있는 그런 고삼입니다. 오늘 숨마실 TV에서 고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